대한민국. 지금까지 이런 뉴스는 없었다. 이것은 뉴스인가 예능인가 신개념 뉴스쇼 뉴스 페이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애국입니다. 마침 엊그제 주말이었죠. 손흥민 선수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풀타임으로 활약했습니다. 또 BTS는 한국 가수 최초로 영국 웸블리 구장에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요. 게다가 지난 25일 대단합니다.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 막 그냥 끌어오르지 않습니까? 아, 대한민국! 네.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, 이 노래 아시죠? 아름다운 스타. 그렇죠. 이게 2019년 버전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서 뉴페인들과 함께 개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손흥민 선수. 앞에 좀 수식어가 붙으면 좋은데, 비트를 쪼개 방시혁. 이거 가야겠다. 비트를 쪼개 방시혁. 좋아요. 보거스다님 아주 칭찬합니다. 이런 거 좋아요. 국이서령 BTS. 자, 흰머리님, 아래서 나온 장소입니다. 자, 박혁거세 이후로, 네, 리틀 박혁거세요. 아래서 나온 장성규. 어떤 아리죠?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. 자전차왕 엄복도. 투머치 토커 박찬호. 야, 이런 거 재밌다. 롤 레전드 페이커. 아, 근데 그러고 보니까 자랑스러운 분들이 너무나 많네요. 네. 신경 여왕. 아, 이번에 US 오픈에서 우승한 골프 여신 이정은. 이정은 선수는 워낙 좀 많이 계시니까 이정은 6를 붙여야 됩니다. 골프 여신 이정은 6. 있어요. 중간중간 약간 함정 카드가 있긴 한데. 아, 이거 웃기다. 박행복님. 반가운 반기문. 신나셨어요, 지금. 한국 영화 봉준호. 아, 개멋있어, 손석희. 나 앞에는 그대로.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공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베트남 왕 박항서 캡틴 박지성 비트를 쪼개 방시영 룰레전드 베이커 괴물 유현진 아래서 나온 장성규 스토커 박찬호 역사는 흐른다 MC 위인 예.